대출 만기 연장까지 겹쳐서 지금 코로나19의 셧다운과 게다가 자영업자의 부채 비중, 840조에 달하는 부채 비중을 합치면 이것은요, 최악의 시나리오도 만들어질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도 정부의 어떤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요, 인색합니다. 키포인트는 뭐예요?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. 모든 18세 이상 국민에게 1억씩 일단 지원해 주 현금으로 통장에다 넣어준다는 거. 누구든지 18세가 됐다. 그러면 통장에 1억이 들어가. 알겠어요? 응? 요거 하나에 1억이야, 요거 하나. 요거. 뭔지 알죠? 뭐, 붓뚜껑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뭐, 그거 있잖아. 알겠죠?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가슴 아파. 너무 다들 어려우니까. 알겠죠? 나는 원체 고생을 한 사람이라 서민들의 애환을 신인이 이 세상에 와서 안 해본 거 없어. 다 해봤어요. 알겠죠? 다 해보면서 내가 고생하는 걸 괴로워한 적 없어. 한 번도. 항상 여러분들 걱정이야. 피를 빼다가 쓰러져도 여러분들. 내가 해야 될 일. 그래, 안 그래? 여러분들 살려주는 거.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명심해요.